저희 집 초등생 아들 드디어 계약해서 학교에 갑니다. 자전거가 넘어뜨린 나무 토막도 이렇게 꼼꼼히 다시 지워놓고요. 나갔다 와. 얼마나 기쁠까요? 장미가 지는 6월이 되어서야, 6월 중순이 되어서야 이렇게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선을 여러 아름다운 꽃들에게 두고 있을 때 이렇게 골목에서는 예쁜 딸기가 울퉁불퉁한 모습으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벌써 색감도 가득 물을 올렸고요. 우리 아이들을 닮은 것 같아서 짠하기도 하고, 뭐 예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색감은 너무 예쁘지만 하나를 따서 먹어보니까 시큼하더라고요. 조금 더 있으면 달달한 맛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